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그라미 391페이지에 양가로 2번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4번 중에 시옷은 지워버리십니다. 외벽 마감재료 30cm 이상 수선 얘는 지워버립니다. 잘못 들어간 지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4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수선은 건축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데 내력벽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 니은 티귿 2열 묶어놓습니다. 기둥, 복, 그리고 지붕틀을 3개 이상 각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등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등을 수선하는 것,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는 큰 건물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4번 묶여 있으시죠? 3번은 건축신고와 관련된 대수선 대상으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에 이루어지는 대수선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수선과 관련되어서는 증설하는 것,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해체하는 것, 철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선하는 것, 변경하는 것,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8가지 대수선이라고 하면 모두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번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 것은 이 4번은 법을 만드는 분이 친절하지 않습니다. 작은 건물의 대수선이 죄다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그 반대 개념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은 큰 건물이다, 작은 건물이다. 큰 건물입니다. 저 큰 건물의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받고 대수선하도록 되어 있지만 6개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수선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6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내력 벽을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3년 전에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1962년도와 3년 전을 비교하게 되면 건축기술이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내력벽을 30m 이상 수선하게 되면 큰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받고 대수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건설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 이 정도는 소홀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큰 건물의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는 것은 뭐하고 대수선한다? 얘는 허가 대상이고 오직 뭐만?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만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둥, 복, 그리고 지붕, 틀 이러한 세 개를 각각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는데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변경하게 된다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주계단, 방화벽,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을 수선하는 것과 주계단, 비난계단, 특별비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신고하고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총 대수선은 몇 개였다? 8개였습니다. 그 8개 중에 6개 수선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라 분류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계 벽을 수선하는 것은 여기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얘만큼은 허가받고 경계 벽을 수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다세대 주택의 경계 벽을 수선함으로써 세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함께 늘어나야 되는데 주차장 없이 달랑 3대에서만 늘어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수선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 받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하고 다세대 경유벽을 수선해서 세대 수를 무한정 늘리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0cm 이상 수선하는 것, 얘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만약 3층 이상 건축물에 외벽 마감 재료를 신고하고 30m 이상 수선하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수선만큼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허가받고 대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만약 작은 건물의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된다면 그때는 무엇?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건물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큰 건물의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고 다세 다가구택의 경계벽을 수선하는 것, 외벽 마감재료 벽면적 30m 이상 수선하는 것은 큰 건물의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고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외벽 마감재료는 화재와 관련된 안전상의 문제인데 2층짜리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지상 1층에 계신 분은 그냥 문 열고 나오시면 되고 2층에 계신 분은 잠깐 뛰어내리시면 별 문제 없이 건물 밖으로 잘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물에 이루어지는 모든 대소는 신고 대상인데 큰 건물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무엇? 수선만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 뭐하고?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대소과 관련된 사항을 최근 계속 자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9회 때 기출문제 한번 출제되었고 작년에는 한번 건너뛰었지만 건축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정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신고와 관련되어서는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하는 것 그리고 바닥면적합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법을 계속 개정하면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되어 우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장. 닭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장도 존재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건축은 신고하고 공장 건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삶과 농촌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관리적, 농지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 안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은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이 관농자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때에는 제외한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지라도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은 뭐하고 할 수 있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수원과 관련되어 우리 약속했습니다. 작은 건물의 대수원은 죄다 신고 대상이지만 규모 큰 건축물 크다고 하는 것은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 건축물을 말하는데 그 대수는 허가 대상이지만 6개 수선만큼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 6개 수선에는 경계벽 수선 없습니다. 외벽 마감 재료 벽면적 3층부터 이상 수선하는 것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큰 건축물에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허가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힘드시더라도 나중에 문제 몇 번 풀다 보면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감평시험이건 우리 시험이건 관리사 시험이건 최근 개정된 건축신고에 관한 내용들을 자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건축신고 수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4번 건축신고의 의제와 효력 상실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내용 잠깐 살펴보십니다. 끝입니다. 건축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 1년 동그라놓습니다.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신고 효력은 없어지고 정당 사유가 있다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 연장하면 1년입니다. 딱 하나만 2년입니다. 우리 청산례 하면 녹개수란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지개라 해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경우에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거 빼고 연장하면 몇 년 연장이다? 1년 연장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공법상 각종 공사 착수에 관한 내용은 2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착, 3착, 5착이 있습니다. 건축신고자는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효력 상실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 받은 때에는 3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지되었다면 5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며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 각각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신고와 관련되어 공사 착수하게 되면 1착이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변경 필요 없습니다. 5절 가설 건축물 제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용 승인 찾으셨죠. 396페이지 가시면 사용 승인 찾으셨죠. 여기 사용 승인은 건축 허가 받은 자가 공사 착수하게 되면 그 공사 완료되었을 때 완공한 건물을 사용하는 절차입니다. 허가받은 대로 공사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 우리 양가로 이번에 사용 승인 절차 차셨죠.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 신청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 줄만 쳐놓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 실시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서 내줘야 한다. 그래서 사용 승인 처리 기간은 며칠? 7일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이 사용 승인 받은 때에만 완공한 건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완공된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은 때 건축물 대장이 시군구에 작성 비치 보관되게 됩니다. 그 대장 발급 받은 때에만 소유권 보전 등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 보전 등기 하기 위한 요건은 대장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 대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효과에 관한 사항과 임시 사용 승인은 나중에 천천히 문제 풀어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괄 협의에 적히십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금은 나중에 우리가 보실 겁니다.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찾으셨죠.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다음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하기 전에 건축 허가 전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평가 기간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안전 영향 평가는 기간은 위임받아 하는 것이고요. 실시하는 자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게 되면 1. 고층 건축물 2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면서 추정하시면 이거 엔드 개념이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신데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건축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전원주택에서
또는 상가주택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곳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잘 만들고 있던데요. 그처럼 내가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건축가 신청해야 되고 그 건축가 신청 시에는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해야 됩니다. 분양 목적의 공동체를 건축하는 때는 반드시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내가 하는 행위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때는 허가 받아야 되고 만약 리모델링하고자 한다고 하면 리모델링 본질은 대수선 또는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리모델링 하는 때도 허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인테리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인테리어를 실내 건축이라 표현하는데 실내 건축 시에는 허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은 사용 승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건축 절차와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 하는 것은 건축 또는 대수선입니다. 다만 이런 건축 또는 대수선 중에 작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한다면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신고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62년부터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건축 바닥 면적과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작은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200미만 아니고 3층 미만입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면서 건축신고 범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항과 관계된 것은 우리 오리공장으로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약속하신 것이 관농자의 연면적 200미 아니고 3층 미만 건축물 건축하는 때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데 그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랄지라도 기본형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신고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작은 건물의 대수는 신고 대상인데 큰 건물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6개 수선. 그 6개 수선에는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 수선 없습니다. 외벽 마감 재료 평면적 3층부터 이상 수선하는 것 없습니다. 2개 행위는 계속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 아니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이런 건축 신고는 신고한 날부터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실효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다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가와 관련된 절차로서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우리 함께 정리하시면서 내가 살집 만들 때는 시, 군, 구청들만 신경 쓰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광 시, 군, 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 허가 절차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으로 안전 영향 평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허가받아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함으로써 분양하게 되면 돈을 벌게 됩니다. 그것은 사익이고 공익과 저촉되게 되면 규제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제 형태로서 허가를 제한하거나 도지사가 사전 승인하거나 네 가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날부터 2년에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은 3년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게 되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받고 착공 신고하기 전에 대지 소유권을 경매 등의 방법 상실하고 6개월 이내 회복이 곤란한 경우라면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2년, 3년, 6개월이라는 것 보셨다면 2, 3은 6입니다. 2년, 3년, 3년은 공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토록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면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2, 3은 6이라는 것 반응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나가시는 게 안전 영향 평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강변역 주변에는 지진 발생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건물이 크게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왜 흔들렸는지 원인을 조사했는데 6개월 뒤에 발표한 게 강변역 테크노 마트의 건물 중간층에 헬스클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어로빅 하는 분들이 살 빼기 위해 그 시간대에 열심히 춤을 추셨는데 그게 원인이 되어서 건물이 한번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주변에 서울의 한강 주변의 땅이라고 하면 농사 짓기 딱 적합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사질토랍니다. 그러한 곳에 초고층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으로서 엔드 개념입니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저 건물 하중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다? 지탱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1호텔드 건축 도중에 싱크홀 현상이 다소 발생한 것도 있고 우리 여의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집안 탄탄하겠습니까? 모래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공사 도중에 싱크홀 현상 발생해서 공사 중에 인부가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대시가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뭘 한다? 안전 영향 평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라면 16층 이상이고 얼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 초고층 건축물 외 건축물은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막말로 40층짜리이고 연면적이 8만 제곱미터는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16층 이상이고 뭐? 10만.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그래서 얘는 이런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전 영향 평가는 누가 실시한다? 허가권자가. 그 시기는 건축 허가하기 전에. 그래서 건축 허가 전 사전 절차로서 안전 영향 평가 통과한 때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얘가 제1호텔드 만들어지기 직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제1호텔드는 구경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마련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양가로 입원 평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용 부담 하나만 함께 반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평가 방법과 관련되어 다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안전 영향 평가에 드는 비용은 비용 동그라미 놓습니다. 의뢰한자가 부담한다. 의뢰한자 추정 놓습니다. 의뢰한자는 건축주이겠습니까? 허가권자이겠습니까? 건축주. 수익자 부담 원칙에 해당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의뢰한자는 누구이다? 건축주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받고자 한다면 이것 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된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부담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하겠습니까? 건축주. 그래서 의뢰한 자는 누구이다? 건축주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설계 필요 없습니다. 착공 안 합니다. 시공 지키십니다. 감리 모릅니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잘 찍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406페이지에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보실 수 있는데 1번 건축지도는 시험거리 아닙니다. 얘는 개정된 게 없기 때문에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건축물 대장 찾으셨죠. 양가 1번입니다. 특시, 특도, 시, 군,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과 한 줌 밑에 구조 내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해야 한다. 대장 작성한 자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박스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1번만 보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서 내준 경우에는 무엇 만든다? 대장. 그래서 시군 구청장이 대장 작성한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등기 촉탁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촉탁은 비행정청이 하는 것입니까? 행정청이 하는 것입니까? 행정청이 하는 것이죠. 너무나 공시법을 잘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이상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 시험에 건축주가 등기 소장에게 등기 촉탁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촉탁은 행정청이 등기 소장에게 부탁하는 것을 촉탁이라고 하고 비행정청은 신청 그런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시면 충분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건축물의 대지 도로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앞서 함께 보셨던 1단계 신청과 허가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구분하시면서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대손이 허가 대상이고 경미한 건축물의 건축 대해서는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 상실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에 관한 구분 예외 기억나셔야 됩니다. 특방은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자에 해당되게 되는데 그 대상 기억나시면 공장 창구는 특광의 건축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반옵습니다. 안전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대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시기는 허가 전이다 허가 후이다 허가 전에 허가권자 실시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비용 부담은 누가 한다? 의뢰한자 건축주가 비용 부담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허가 등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공익이 인정된다고 하면 건축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이래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딱 하나 빼고는 연장하면 항상 1년 연장입니다. 2년 3년 연장한다는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지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시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의사의 사전 승인에 관한 내용 함께 보시면서 도에 속한 시군의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시장 분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받은 때만 허가할 수 있다. 공장 창구는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취소와 관련되어서는 2, 3, 6입니다. 특히 공장과 관련되어서는 3년입니다. 그리고 법정 기한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토록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때는 건축과 취소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에 의한 필수적서를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가 받은 자는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 승인 대상은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자 공사 완료한 때 사용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공사 완료된 때 사용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는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주가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전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하기 위해서는 대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축공사했던 건축주가 허가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다? 허가권자이겠죠.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현장검사 실시하고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발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몇 년 전에 2008년도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정해졌을 때 그 당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1군 건설업체, 종합건설업체는 세종시의 택지 분양받았다. 2군 3군이 분양받았다. 2군 3군이 분양받은 적이 있습니다. 1군이 분양받았다가 미분양 사태 발생하게 되면 감당 못한다고 해서 2군 3군만 도박하는 마음으로 택지 분양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땡땡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설 사업하면서 철근 제대로 집어넣지 않고 공사를 완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공사 참여했던 분이 부당해고 당하셨는지 입주자 대표회의 찾아오셔가지고 철근 집어넣지 않고 공사했다고 찌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싹 밀어버리고 다시 지어놨거든요. 세간의 이목에 주목되다 보니 진짜 건축자재 100%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모아 건설에서 만든 아파트이거든요.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모아 건설에서 만든 아파트가 아마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를 능가하는 아주 탄탄한 훌륭한 아파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합격하면 사용성이 발급하고 불합격하면 재시공 명령한다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 승인 이후부터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건축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 사용 승인 받은 이후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대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후에 건축의 사용 목적 달라지게 되면 그것을 용도 변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시설문 9가지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게 되면 옆에 적어놓고 시험 보시는 겁니다. 자산 전문 용도 근주기 위로 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좌우로 가면 기재상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화 집회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문종 위관입니다. 영업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답한 운숙입니다. 교육복지시설군과 관련되어서는 노교수의 야입니다. 그래서 얘도 29회 때 기출문제 출제되다 보니 30회 때 건너뛰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408페이지에 건축물의 대지 도로 함께 보시는데 우리의 건축법은 크게 건축부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과 안전한 건물 건축하기 위한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안전한 건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지도 안전해야 되고 그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을 때 대지이고 도로 없는 땅은 맹지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관한 사항과 대지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교재 순서에 따라 대지에 관한 사항 보시는데 1번 대지 안전 파트는 버립니다. 시험에 나올 일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조경 차시였죠. 근데 우리 타워필리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 소나무가 1억 2천짜리가 색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워필리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아침마다 출근하실 때 그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나무 가지가 어디 떨어지지 않았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아마 출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경에 관한 사항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항상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조경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면적부터 대지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대충 60평 이상의 땅을 말합니다.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도마다 잘 자라는 나무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무 수목과 수종과 관련되어서는 조례로 조경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는 조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예외 찾았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는 조경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1번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서울 기준으로 남산을 말하거든요. 관악산이나 또는 북한산을 말하는데 그곳에는 나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돈 들여서 나무 심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 묶어놓습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숫자 지금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숫자는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작은 공장. 작은 공장은 조경 자체가 비용 부담 대상이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줄 필요 있죠. 그래서 작은 공장의 경우는 조경 의무 없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앞으로 한 세 번 정도는 문제 풀이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만 숫자 외우면 되지 평상시에 외울 필요 있다 없다. 평상시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작은 공장은 조경 의무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을 산업단지 안의 공장. 산업단지라고 하면 공유가 심각하거든요. 나무 심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공장. 나무 심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나무 심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비옥 축사. 여기 축사는 소 외양간을 말하는데 가끔 소들 보면 먹이 다 먹으면
나뭇잎 따다 먹지 않습니까? 간식하라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나무 심어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시옷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표에다가는 3년이라고만 적어놓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뒤에 없애버리면서 나무도 함께 베어버리면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기 때문에 나무 심을 필요 없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응분입니다. 연면 작기가 1,500m 미만의 물류시설, 가로속에 주거적 추천없습니다. 상업적 추천없습니다. 제외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조경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연면적 1,500m 미만의 물류시설, 작은 냉동창고를 만들 때 주거적 상업적이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조경해야 된다. 그 의미로 파악해놓습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딱 하나만 하십니다. 조경만. 조경 대상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 나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있는 건물의 경우에도 조경 대상이겠죠. 다만 이런 조경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공장, 그래서 면적 지금 알 필요 없습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과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조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과거 기출문제 5,000과 1,500제곱미터 미만 빈칸 만들어놓고 그에 적합한 것 딱 지어진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형태의 문제를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눈에 익혀놓으시면 충분하고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해결되시면 되거든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그냥 규모 작은 공장은 조경 의무 생략한다. 그렇게만 가늠해놓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류시설로서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창고 등에는 조경 의무를 생략하지만 이 물류시설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된 경우에는 생략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전 국가가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든데 아마 투기, 세종시가 투기 과일 지구, 전국에 투기 과일 지구가 몇 군데 있거든요. 경기 어려울 때는 투기 과일 지구 지정하는 거 다 풀립니다. 풀다. 지금까지 보면 다 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고속도로 주변에 산업단지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아마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공장 용지나 또는 창고 용지를 거래하게 된다고 하면 임대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다 공장 중에 칠성사이다라는 곳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걔가 강남역 일대에 있었거든요. 1960년대 그 강남역에서 사이다 공장 만들고 칠성사이다에서 매출액 그냥 지금까지 매출액 다 계산하다 보면 그 금액과 땅값 올라간 거 비교하면 토지의 가격이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공장 용지 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라고 하는 게 중개 의뢰하신 분에게 도움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좀 달라지겠죠.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나중에 대신 인허가 받는 거나 다른 세무상의 상담까지 감이 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법정 수수료를 받으면 좀 안타까우시거든요. 그럴 때는 꼭 알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세무사 찾아가시게 되면 그분들은 한계 없습니다. 약정 수수료에서 다른 수수료 받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관 예우 받으시려고 화장품 사장님께서 몇십억 쓰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알고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있으시면 계속 친분 돈독하게 해놓으시고 인허가 처리하는 부분까지 담당하시게 되면 딱 안 하실 거죠. 이쪽은 하기 딱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세종시에서 끝나겠습니까? 또 만들어지겠습니까? 또 연장되거든요. 그런 구간에 산업단지든 또는 창고 물류 부지이든 물류창고 부지이든 그런 부지 거래 알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아파트 매매하고 임대하는 게 마음 편하시죠.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잠깐 봐주실 것으로서 작은 공장, 작은 물류시설의 경우는 조경유무 생략한다. 그렇게만 각각 구분하시고 여기 물류시설과 관련되어 주거적 상업지역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조경 대상입니다. 반드시 조경해야 된다. 조경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놓습니다. 옥상 조경에 대해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3번 공개 공지 차시였죠. 공개 공지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이쪽은 교재 순서와 달리 나중에 제가 따로 하는 자료 만들어지게 되면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 완화 파트에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 완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개 공지를 함께 보시는데 모든 땅은 소유자가 사용 수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개 공지는 자기 땅인데 불구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땅을 공개 공지라 하고 우리 백화점 등을 방문하시게 되면 백화점에 딸려있는 부속 공원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중에 고땡땡 변호사라고 하는 서울시 고문변호사께서 용산구의 공원 용지를 한 10년 전쯤에서 공매 등의 방법으로 낙찰받으셨거든요. 그때 낙찰받을 때 40억 정도였지만 작년 용산구에서는 440억에 팔라고 제안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7월 1일 날 도시군 계획설의 일몰제에 따라 모두 풀리게 되면 걔가 700억 이상 되고 그 땅이 지금 한남 뉴타운에 인접한 곳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과 관련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는 3구역 가시겠습니까? 5구역 가실 겁니까? 둘 다 좋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고 진행되게 되면 더 가격 오를 수 있는 것이 그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그런 공원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돈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돈이 없어 공원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건축주가 건축에 달려있는 부속공을 제공하게 되었을 때 진짜 착한 일한 것이죠. 규제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개 공지 제공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개 공지는 언제 공개 공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보시게 되면 박스에서 줄 위에 보시게 되면 가로 공개 공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되셨고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필로티 구조 줄만 쳐놓습니다. 여기 필로티 구조는 담장 없이 기둥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을 필로티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페일레트룸 방문하시게 되면 1층이 기둥으로 구획되어 있고 담 없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필로티 구조라 표현하는데 이 필로티란 말은 이탈리아 말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기둥을 필로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 없이 필로티로 형성되어 있다면 건물 내부에 설치한다 할지라도 출입하는 거 자유롭죠. 그러한 것은 공개 공지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억 1번 대상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전부, 준공업지역, 그리고 리얼입니다. 시군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하거나 도시화 가능성 가로 해놓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노후산업단지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노후산업단지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이러한 곳이라면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상 건축물 찾았습니다. 문화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가로 속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가락 시장을 말하는데 여름에 방문하시게 되면 야채 썩는 냄새가 심합니다. 공개 공지를 애써 만들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운수시설, 고속버스터미널 말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업무시설, 시청 건물 말합니다. 숙박시설, 무궁화 5개 정도를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공개 공지 설치할 용도 지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에 공개 공지를 설치해야 되고 녹관 농자의 경우는 지나다니는 사람 없기 때문에 공원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거 지역은 전 1준입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서울 기준으로 연희동 일대를 말하는데 밤 7시 이후에 지나다니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전용 주거 지역에는 공개 공지에서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는 지나다니는 사람 많기 때문에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상업 지역이라고 하면 전부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고 공업 지역은 전일준입니다. 전용 공업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 준 공업 지역인데 전용 공업 지역과 일반 공업 지역은 공해가 심각합니다. 공개 공지 설치할 필요 없고 준 공업 지역은 서울의 공업 지역은 다 준 공업 지역이거든요. 유명한 곳이 성수동 아니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나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준공업 지역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곳에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러한 곳이라면 공개 공지 설치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거지역 중에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지 상업지역 전부가 대상인지 준공업 지역이 대상인지 이해되셨다고 하면 우리 가끔 자녀분 형제라고 하면 돌림자 붙여주지 않습니까? 일준이 상준이. 1준이 상준이면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이다. 1준이 상준입니다. 그리고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곳 그리고 노후산업단지 정비 산업단지를 산단위로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공개 공지 설치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개정되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2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인 곳으로서 판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판교 신도시의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성공할지 실패할지 다 몰랐습니다. 근데 성공이, 판교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이 판교 신도시 개발 사업이 성공된 이후에 이재명이라는 분이 판교 바로 밑에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을 시도하고 그 성과를 지나치게 홍보했다 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젠 대놓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 내려주셔야지 내가 도지사로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장지구에 대형 건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에 달려있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한 10km 떨어진 곳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제1산업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시는 1970년대 서울 청계천 판자집을 밀어버리면서 성남시라는 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판자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가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만들어놨는데 1970년대 만들어진 제1산업단지는 지금 성남시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싹 밀어버리고 공원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원 만들겠다고 개발 사업하게 되면 만들 사람 없습니다. 공원 만들어봤자 분양할 건물 땅 없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확실시 보장되어 있는 대장지구와 결합 형태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 대장지구에 큰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 법령에 따라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 부담을 여기에 조성함으로써 대신하겠다고 이야기하나 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5년 전에 알았었는데 이쪽은 포기하더라도 이 공원이 만들어지면 주변에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땅 여기에다 집 하나 지어놓으면 문만 열면 집 앞에 만 평, 2만 평 공원이 쫙 펼쳐져 있다고 하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개발 정보를 꼭 아시게 되면 미리 필드에서 뛰어다니시면서 작업하시는 거 괜찮으십니다. 이상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장지구의 개발사업 노후산업단지 정비 시에 공개공지 설치할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재명 시장을 위한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건축법 개정으로 파악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시는데 바닥면적합 5000 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운. 여기 운을 시험 볼 때까지 원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판문속. 그래서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기억나신다고 하면 이번에 판문숙은 종업머리입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업무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그래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업원, 판문숙 여섯 가지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되시겠습니까? 우리 종종우는 판문숙은 다중이용 건축물이고요. 종업원 판문숙은 공개 공지 확보 대상입니다. 그래서 종종우는 판문숙은 다중이용 건축물. 종업원 판문숙은 공개 공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시험에 나와가지고 내가 합격하게 되었으면 바로 탤런트 안문숙 시 팬클럽에 가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 기준 잠깐 확인하십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공개 공지 등의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그래서 대지 면적부터 10 이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설치 효과 찾으셨죠? 박스를 보시게 되면 건축물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건축의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각각 1.2배 완화 가능하다.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하시는데 도로변에 대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고 적용되는 용적률이 500%인데 전체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10인 100제곱미터를 공개 공지로 꾸며 시민에게 제공하게 되면 적용되는 용적률을 1.2배 완화시켜줌으로써 그 용적률은 600%가 됩니다. 원래 5,000제곱미터 건축할 땅에 공개 공지 설치하면 1,000제곱미터를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개 공지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항상 선택하게 됩니다. 조경 부담보다 공개 공지 부담보다 더 큰 건물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공지를 다 만들게 되거든요.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각각 얼마? 1.2배 완화시켜주고 건폐율 완화한다 안 한다? 건폐율은 1.2배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 완화해주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그라미 1번 잠깐 확인하고 지나십니다.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에 공개 공지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건폐율 추정했습니다. 용적률, 높이 제한은 다음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다음이 사실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 공지 확보했을 때 법률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위임받아 건폐율에 관한 규정은 없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1.2배 완화해주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건폐율 법률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건폐율 법률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용적률 법률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신 건폐율을 1.2배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용적률만 1.2배. 그래서 우리 자제분이나 조카들에게 용돈 1,000원 주면서 이 돈 가지고 오뎅이나 떡볶이 사 먹어라 하면 이 돈 가지고 오뎅 1,000원 사 먹으면 시킨 대로 잘한 것이죠. 이걸 저축해서 내 생일날 선물 사다 주면 칭찬한다, 야단친다. 칭찬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야단칩니다. 그래서 가끔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교부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교부금 쓰다 보면 남게 남는 게 있거든요. 만약 남겨놓게 되면
그 다음에 그만큼 깎입니다. 삭감되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 보게 되면 아 올해도 교부금 남았구나 그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위임에 관한 사안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에서는 건별 용적률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얼마 완화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1.2배 완화해 주는 것은 뭐만? 용적률과 높이만. 그래서 만약 시험에 건폐율도 1.2배 완화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4번 공개공잔리에 대해서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지분할 공지 필요 없습니다. 맞벽건축 필요 없습니다. 대지분할 안 합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도로에 관한 사항은 잠깐 쉬었다 하실 겁니다.